안녕하세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해설 강의 듣기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듣기 영역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듣기는 들으면서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일단 한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듣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먼저 듣기 문제를 풀어보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방은 창문도 크고 아주 좋네요. 마음에 드세요? 가구도 다 있어서 아주 편할 거예요. 네, 그럼 이 방으로 할게요. 1번, 들어보셨나요? 일단, 여러분이 들으시기 전에 예문을 꼭 한번 짚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들으시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듣기 연습을 하실 때, 1번과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남자하고 여자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셨어야 해요. 제가 그런 정보 없이 여러분한테 들어보세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훈련을 안 하셨을 텐데요. 먼저 그런 생각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들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알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보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구가 없네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뭔지 아시겠어요? 일단 1번과 2번의 차이는 앉아있고 서있다이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1번은 가게일 것이고 2번은 가게가 아니겠다이고요. 4번은 금방 아실 수가 있죠? 짐을 옮기고 있구나. 이 정도의 정보를 빨리 보시면서 생각을 한 후에 들으시면 뭔가가 다르겠죠? 듣기 예문을 보시면, 이 방은 창문이 크고 해서 아주 좋네요 했죠? 창문이 커요. 그리고 마음에 드세요. 가구도 다 있어서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 방으로 하지요. 뭐 하고 있었나요? 여긴 가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앉아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저는 이 방으로 할게요 했으니까 짐을 옮기기 전에 부동산에서 방을 구하러 다닐 때 여러분들 이런 장면 많이 느끼시지요? 그쵸? 이 방이 참 좋아요. 이 방으로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사람이 방을 소개하고 여자는 그거